자, 이번 시간에는 대구 수성구 주요 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지금 가장 관심 많은 지역 서울, 서울, 예, 그다음 부산, 부산, 해운대, 해운대, 예, 그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대구의 수성구, 예, 인천의 송도, 인천의 송도. 네, 이렇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다 같아요. 상급지네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상급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급지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갈아타기의 기회가 아니냐. 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빠졌다 하더라도 적정 가치 대비 가격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가치 대비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상급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치 대비 좀 싸다. 조금 싸다 하면 매력이 있겠지만, 싸지 않다. 이러면 저는 또 속상하죠.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국 시세, 대구 아파트 부동산, 대구 수성구 시세 동향과 어느 정도 가치 대비 가격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PC로 가고 지금 최근 23년 들어서 가장 이제 비싸게 거래된 것들, 예, 우평 국평 기준으로 기준으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된 단지들 5개 뽑아봤어요. 그래서 1등이 힐스테이트 버머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힐스테이트 버머가 최고가에 지금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버머를 찍어보면, 살펴보면 학원가에 딱 밀집되어 있는 최상위 학원가죠. 거의 뭐 사교육의 메카네, 메카. 사교육의. 거기에 중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가면 학원가가 펼쳐지는 뭐 그런 광경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로는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제 최고가는 17억 갔던 게 지금 이제 직거래로는 12억 8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 최저는 11억 300에도 거래됐었네요. 11억 300에 거래됐고, 또 최근에 가장 최근 중에 이제 직거래를 제외하면 13억 4천에 거래됐다. 알수 있죠. 이제 올해 들어서 거래된 것 중에서는. 자, 2등은 뭐냐? 2등은 버머 센트레 1등, 빌입니다. 버머 센트레빌. 바로 그래서, 인근에 있죠. 버머 센트레 빌. 여기 가면, 여기. 경동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도로를 넘어야 되는 옆이네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바로 갈수 없고 여기 육교를 건너가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세대수가 많이 작고 이렇게 좀 초등학교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래도 명품 학군지에 속해 있다 보니까 경신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고요.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2등이 어머, 센트레빌. 센트레빌. 얘는 최고가가 32평이 이제 메인이에요. 14억 6천. 6,500까지 갔던 게 지금 직거래는 10억 9천. 올해 들어서 최고가는 13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억 9천이네요. 10억 10억 9천. 9천에 직거래됐네요. 세대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듬성듬성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빌리브 버머. 10억 2,500에 거래되었습니다. 바로 마주 보고 있네요. 갈 필요가 없었네. 자, 바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빌리브 버머. 경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시세 동향을 보면 최고가는 얘가 15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15억 4천까지 갔고 올해 들어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는 10억 2,500. 그래서 백삼동의 7층이다. 이게 이제 3위. 자, 많이 빠졌네요. 딱 봐도. 딱 봐도 이렇게 빠진 게 느껴지죠. 직거래 직전에 있었던 게좀 많이 빠졌다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많이 빠진 게 보입니다. 자, 빌리브 버머. 이제 4위는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9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여기는 버머 위치가, 내거리 쪽에 있죠. 이제 학원가에서는 조금 벗어났고, 여기 메인 상권? 그렇죠. 버머 상권, 내거리로 인근에서 주상복합들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렇죠. 흔히 범센프라고 부르는 이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이제 범어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네요. 범어 센트럴 브루지오가 이제 최고가는 13억 6천. 13억 6천 가던 게 지금은 9억에 거래가 됐고, 8, 9억 했네요. 올해 최고가는 얘가 9억 3천. 7억 5천도 있었어요. 우와우. 와, 이거는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50%? 반 정도밖에 반토막. 안 되네요. 거의 반토막. 이렇게, 와, 이거 거의 코로나 이전 가격 갔다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5위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입니다. 역시 만촌동입니다. 네. 이게 뭐 범어네거리와 그다음에 만촌동에 만촌동에 네. 비빌 수 있는 곳은 진짜 만촌 삼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가 33평이 지금 이제 최고가가 14억 14억 첫까지 와. 갔던 게 그렇죠. 지금 이제 8억 3천 거래됐고 네. 올해 들어 최고가는 이제 9억이네요. 9억. 네. 네. 올해 들어 최고가는 9억. 네. 우리 아까 경동 초등학교 그 인근 라인으로 한 15억 이하 이렇게 거래됐잖아요. 네. 근데 저게 14억. 굉장한 위상입니다. 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고평가되어 있는지 적정인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수성구의 핵심 지역인 주요 단지들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게 잘 거래가 되는지 네.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죠. 자, 이제 대구 수성구 리치고에서 대구 수성구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격 흐름을 보면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2%대 많이 빠지고 있고 투자 점수가 보통이지 아직 좋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성구 전체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제 많이 빠졌지만 네. 아직 덜 빠졌다. 네. 네.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도 아직까지는 고평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평균 8.1인데 최고가가 12.7. 12.7까지 갔다가 현재 10.5. 그래서 여전히 또 고평가입니다. 네네.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면 조금 멀었죠. 그렇죠. 네. 전세 가율도 아직 안 받쳐줍니다. 바닥이네요. 네. 전세 가율이. 네. 그래서 대구 수성구가 67% 이상 되면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면 이게 개별 단지 가격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 수성구 자체는 코로나 시절에 고평가되었을 때 57% 고평가되었었고요. 또 가장 많이 빠질 때 이때죠. 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빠졌었어요. 이후에. 15년간 15년 동안 가장 쌀 때 2010년 1월 달입니다. 요때. 이런 날 올까요? 근데 진짜 쉽게 안 오겠죠. 네. 네. 요때는 마이너스 35% 정도 가더라. 그래서 현재는 10.5지만 여전히 30% 정도 고평가다. 네. 그런데 이제 대장 단지 있죠. 네. 힐스테이트 버머가 최고점일 때 17억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적정 가치는 10억 8천 네. 10억 8천 정도다. 좀 해야 11억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적정 가격과 저점 가격 사이 정도가 온다면 정말 가격적으로 앞뒤 떼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 그렇죠. 네. 우리 저점 가격은 사실 우리가 15년간 최저가를 그렇죠. 잡았기 때문에 네. 저 가격이 오면 안 되는 네. 거였어요. 오기 힘들다. 힘든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가격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현재 12억 8천에 거래됐다 하면 올해 들어서 최고가죠. 네. 한 18% 정도 고평가니까. 아, 역시 힐스테이트 범하네요. 네. 대장단지 프리미엄 조금 붙은 거 감안하면 뭐 이 정도 된 것 같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어 센트레빌은 최고가 14억 6,500 실거래가 기준으로 갔던 게 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정 가격을 뽑아본다면 9억 3천 정도. 네. 그럼 지금 10억 9천에 거래됐기 때문에 한 17% 정도 17%. 고평가된 것 같다. 역시 좋은 단지들. 네. 그리고 빌리브 버머가 저는 네. 좀 매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빌리브 버머가 10억 4천까지 갔던 그렇죠. 게 지금 올해 최고가는 10억 2,5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4% 정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적정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범사만삼에 있는 단지치고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버머 센트럴 브루지옴 아까 네. 주상복합이었죠. 네. 이게 이제 9억까지 최고가 13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 9억이라면 네. 뭐 이것도 4% 정도 고평가. 그런데 아까 7억에 있었잖아요. 네, 최저가가. 네, 그럼 네. 7억이었으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본다면 7억 300인가 있었는데 네, 와 거의 마이너스 그러네요. 19% 이상입니다. 그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분은 가격적 매력만 보면 모상 가격은 아니다. 네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가 네. 14억 1000까지 갔던 게 올해 들어 최고가는 얘도 9억이었죠. 네. 네. 올해 들어 최고가는 9억이면 적정 수준 적정. 정도. 네. 그다음 이제 지금 9억까지 갔다가 다시 살짝 빠진 금액의 거래 금액이 보여요. 최근에 거래된 게. 네. 여기 보면. 9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8억 3천 보이죠. 네. 그러면 8억 3천이면 마이너스 8% 정도다. 뭐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네.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보면 네. 요거는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매물이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매매로 찍고 면적은 30평대. 네. 이렇게 보면 지금 한 8억 7천, 8억 7천 이래 있네요. 8억대. 예. 여기까지는 네이버 매물상에서는 네. 8억 7천부터 9억대고 네. 이제 실거래는 최근에 8억 3천 또 있는 거 보면 협상을 잘 한다면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네. 재개발 호재도 있고 그렇죠. 학군 뭐 범어사동에 비빌 수 있는 학군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수성구 결론 네.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고평가 상태다. 그래서 대구가 그냥 뭔가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네. 내가 시간차를 두지 않고 그냥 지금 시점으로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수성구는 아직까지 조금 비싼 편이다. 수성구 전체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오히려 대장단지들이 전체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대에 거래가 되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도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냐면 네네. 제 예상이지만 네. 이제 눈에 띄는 이런 단지,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이런 단지들은 적정하게 네. 거래가 됐지만 수성구 내에서도 B급지, C급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안 된 거예요. 나왔지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에는 다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 그게 그러면 거래가 되기만 하면 이제 시세 반영이 시세 좀 되겠죠. 뭐, 네. 쟤네들보다 좀 더 낮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정상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 성향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은 달라집니다. 나는 수성구에 꼭 살아야 되고 조금 비싸더라도 많이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적정 가치대로 오면 네네. 이 정도에서는 협상해서 내가 볼만하다. 그러면 뭐 이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네. 뭐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다. 나는 좀 이게 보수적으로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런데 수성구 자체가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네. 예. 올해까지 좀 지켜보련다. 난 좀 보수적으로 가련다. 이러면 네. 이제 보수적으로 보되 이제 아, 이 정도 가격은 적정 가격이고 이 정도는 매우 싼 가격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이 중간 정도 가격에서 조금 타협을 보는 것도 네. 괜찮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네. 실제 내가 갈아타기 실거주용으로 눈여겨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스터디가 이제 네. 시작했는데 영상 강의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나눠드려서 어디가 고평가고 어디가 저평가다 전국 그렇죠? 시도별로 다 보이게끔 네. 한땀한땀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지역을 입력을 하면 얼마가 적정 가격이다 이런 거 나오는 네. 거를 다 나눠드리니까 그렇죠. 네, 이번 스터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나요? 제목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설명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